크리켓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. 본인이 생각하기에 야구랑 크리켓은 차이가 있다면? 야구로 말하면 투수는 팔을 굽히지 않고 던져야 돼요. 크리켓 공을 한 번만 던져 볼 수 있어요? 한번 해볼게요. 되게 멀리 왔는데 어디죠? 여기가 인천 아시아드 연희 크리켓 주 경기장에 저희가 또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저희가 왜 왔냐면은 야구랑 가장 흡사한 운동 뭐 골프 뭐 테니스 다양한 게 있지만 또 그 중에 크리켓이라는 또 스포츠가 있어요. 근데 국가대표 선수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최고합니까? 고대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. 뭐 스포츠클럽 어떠니? 안녕하세요. 네. 아. 안녕하세요, 다시마 버크입니다. 저희가 우리나라 크리켓 여자 국가대표 선수를 저희가 어렵게 제가 아닌 PD님이 간만에 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박수. 안녕하십니까, 헬기 국가대표 장대리입니다. 오늘 사실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크리켓 선수 그것도 국가대표는 야구도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? 아 야구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. 그러면 안 되는데? 야구 이제 기본을 가르쳐 드릴 텐데 아세요? 한번 원래 잡는 거 이거 아니에요? 아 보여주세요 한번 이렇게. 아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번만 저한테 그냥 공 한번 던져. 아니 제가 크게 가르쳐 줄 게 없어요.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아 오케이 역시 비슷하다. 아니 오히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야구랑 크리켓은 좀 차이가 있다면 던지는 거 뭐가 있나요? 이게 글러브가 있고 업고의 차이. 어 그거 팔 안 구부리고 그건 그건데? 네 그거는 이제 투수 야구로 말하면 투수는 팔을 굽히지 않고 던져야 되는 게 맞죠.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와, 재밌다. 아니 크리켓 폼을 한 번만 던져 줄 수 있어요? 한번 해볼게요. 네. 오, 오, 오. 손에서 힘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. 멀리 한번 훔쳐서 한번 갔다 왔어요. 제가 던지는 것도 막 너무 편하게 던지는 게 야구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 하는 느낌이라서. 와, 와. 아, 그래서 혹시 스텝 받으신 거 알아요?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어떻게 했죠? 평소에 크리켓 할 때 던졌던 그 스텝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동기화가 안 됐어요, 머릿속에서. 오! 와! 이 스텝 밟고 던져보시니까 어때요? 어색한데 더 잘 던졌네요. 오케이! 사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데 딱 잡고 그대로 딱 허리 써가지고 공을 던지잖아.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건데. 네. 네. 오케이. 아우 정확해 원반들. 그러니까.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간단하게 피칭하는 거 몇 개 한번 볼까요? 이거는 이제 와인드업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해. 제가 크게 내가 뭐 이게 없어. 다시 한번 가 연속 동작을 가볼게요. 잡고 마인드업 다리 올리고 나가면서 오버로. 뭐야? 칼코만인 줄 알았어. 넉넉히 낯선 너의 등장이. 하게. 오케이. 좋아. 익숙하지 않아서. 아, 되게. 민망했죠. 오케이, 나이스 볼.
쾌감이었어요. 아웃을 시킨 느낌?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와! 와! 적었나요? 네. 클럽 야구인 났어. 아니 근데 아까 약간 거짓말 쳤던 게 잘 못한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못할 아, 수가 맞아. 없거든요.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백화점 자체는 진짜 완벽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해보니까 더 크리켓을 빨리 해보고 싶은. 그럼 방망이 치는 거 간단하게 딱 하고 넘어갈까요?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, 왼손잡이야.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. 오케이. 그러면은 크리켓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. 와. 근데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다. 굳이 야구 스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크리켓에서 각도만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. 네.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모았다가 닫다가 합시다. 오케이, 오케이. 첫 번째 한번 쳐봅시다. 크리켓 스윙이랑은 조금 달라서 맞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. 하나, 둘, 오! 하나, 둘. 오케이. 비슷하다, 그냥. 사실 저희가 이제 야구 할 때 배트가 벌어져 나온다고 하거든요. 야구는 그게 안 되면 진짜 공 맞추기 힘든데 그게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돼가지고. 하나, 둘. 오! 오! 근데 생각보다 배트가 되게 가벼워요. 가벼워요?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배트 헤드를 지금 쓰는 거야. 스윙 무거운데. 무거워서 스윙도 안 돌아가. 크리켓 선수는 과연 야구를 잘할까? 네. 시연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다른 거를 떠나서 폼이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놀라웠고 캡 국가대표로서 네. 네, 한마디. 이제 한국은 야구가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크리켓도 야구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운동을 하고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와,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켓도 야구는 선수하기 나름 스윙! 선수는 육성하기 나름 나만의 야구를 즐겨라 게임일 프로야구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.